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제넥신을 좀 볼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TV의 공식 채널이라고 좀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어울리는 종목들, 해당되어 있는 종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3분 허브 리핑을 통해서 시황을 한정판을 통해 갖고 재료를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도움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 한 해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까지 저희가 업황과 뭐 종목, 그 재료까지 아니면 뭐 분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넥신이 이제 부스터 백신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가격으로 제시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칼베 파르마가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 시노팜에 백신과 비슷한 가격으로 뭐 부스터샷 백신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베 파르마는 부스터 백신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뭐 메신저 그 서비스 왓츠앱에서 부스터 백신은 현행의 가격을 따를 것이다 라고 좀 밝혔거든요. 세부 가격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의 가격대를 머물 가격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VGR은 민간 기업이 백신을 구매해서 직원과 가족에게 무료로 접종해주는 민간 주도의 유료 백신 프로그램이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5월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자국에 도입하고 있는 중국 시노팜을 백신 가격이 1회분당 1회분당 26,000원, 27,000원 예방접종 서비스 가격을 9,800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7월 회사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노팜 백신과 같은 가격에 뭐 접종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와, 가격이 생각보다 높네요. 가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위나타 이사의 발언을 감안했을 때 칼베 파르마의 부스터 백신은 시노팜과 유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칼베 파르마는 앞서 제넥신으로부터 작년 4월 그 백신 후보 물질 GX19N에 1000만 회분을 성공했죠. 작년 말 인도네시아 식약처에서 뭐 부스터 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서 올해 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백신 공급과 함께 기술 이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23년 인도네시아 백신을 생산할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백신 허브 구축을 검토하고 있고요. 제넥신을 비롯해서 여러 제약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고, 일단 인도네시아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 비율이 4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는 공공시설과 상점 등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을 출입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생각보다 시노팜이 굉장히 비쌌네요. 굉장히 비쌌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넥신이 이 정도의 가격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꽤 높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회분당 약 27,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화이자 정도의 가격인데, 와, 그러면 중국은 이걸로 돈을 좀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임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노팜 플러스 제넥신의 그 백신이 과연 부스터샷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요동을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로 좀 공격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라인을 지지하는 요 박스권 안에서는 좀 잡아들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물론 요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정리하고 다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져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요거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아니면 그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게 코로나라는 키워드겠지만은 이거를 살짝 조금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제넥신이 좀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된다. 그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아이폰과 갤럭시폰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예, 깔끔하게 저희 채널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탑3 종목도 미리미리 준비해놨거든요. 요거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바로가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텔레그램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거예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크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수급은 아직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기관이라든지 특정한 외국인 이런 쪽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거나 대량으로 뭐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조정폭에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